신바, 신바, 저 밥 먹습니다 이제. 어? 야, 이게 씨, 야 너, 야 이 씨, 또 아우 이런, 아우 저 이 씨, 어디 갔어 너? 야 보라,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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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주 그냥, 아 저 자식이 저게 어쩐지 방이. 그냥 확! 아유. 아, 저거. 보라야. 아, 이 난장판을 피더니, 봐봐, 쥐를 두 마리나 잡아놨어. 야, 야, 건들지 마. 나 건들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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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놈의 새끼들. 얼마나 많은 거니? 니들이 잘 잡는 거니? 응? 더럽다. 잠깐만, 밥 있네. 잠깐만, 잠깐만. 쥐 좀 치우고. 비켜봐. 쥐 좀 치우고. 쥐 좀 치우고. 이리와봐. 쥐가 많긴 많나보다. 제가 어저께 여기에 모기가 많아서 캠핑카에서 잤어요. 에어컨 틀어놓고 방바닥에 불을 살짝 올리고 그러다가 소나기가 와서 에어컨을 껐는데 야 다니야 너도 오지마 싫어 너도 쥐를 잡고선에 에어컨을 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잤거든요 여기서 어젯밤에 난리가 났었겠네 쥐 잡느라고 이것들이 일수나 좀 할까? 아 이제 그 보라하고도 뽀뽀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들어온 것 같아요. 아 저 쥐새끼가 상상을 해보면 아우 별대별대 다 갔을 거 아니야 더러운 곳은. 아 그런데다가 그거를 물은 거를 그 입으로 뽀뽀를 해? 아, 끔찍하네. 하, 자, 이 설아. 아, 오늘 옮겨 놓을까요? 천둥이 왔어?
와도 그냥 와. 여기 그냥 있어. 안 만져. 저리 가. 저리 가라고. 저리 가라고. 오늘 집을 옮겨야 되겠네. 집을 옮기고 이 먹이통도 이쪽에 옮겨서 저쪽에다 집을 옮기고 또 혹시 또 저쪽으로 탈출할 구멍은 다 막아버려야 되겠네. 이쪽이 좋은데 다 막혀 있어서. 근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이쪽보다는 천둥이를 저쪽으로 이제 옮겨 놓든지 그래야지. 우리 이쁜 다니. 보라는 지금 귀가 접혀져서 먹고 있어요. 이제 쫄아서 먹고 있는 거죠.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 압니다. 아까도 사료가 남아 있었거든요. 이 안 먹다가 뭐 애들이 먹으면 이렇게 경쟁 심리로 먹어. 그래서 그 확 바닥에 뿌려주면, 안 먹다가도 바닥에 뿌려주면 그렇게 경쟁 심리에 먹는 것 같아요. 천둥이 이제 털도 다 빠지고, 털갈이 털 다 빠지고 늘씬늘씬하죠. 예. 아니 오지 말라고 엄마, 저리 가. 아 너는 괜찮구나. 그래. 너는 오늘은 괜찮다. 너가 잡은 게 아니지. 바깥에 있었으니까. 다니는 저로 가. 다니 절로 가. 안 돼. 절로 가. 절로 가. 오지 마. 거부. 얘도 지금 좀 그래요. 찝찝해요. 어째. 신바. 쳐다만 봐도 웃겨. 보라 보세요. 예, 저 귀 젖혀가져 갖고. 저런 거기 오줌 싸지 말라고 너. 어? 야, 너 거기 오줌 싸지 마. 들어가 너. 설아 실명될 뻔했네. 씨. 들어가. 먹거나 먹어. 저도 가야 돼요 지금. 네, 시간이 됐어요. 미워서 붙들어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가야 돼요. 꼭 이 잠그는 곳에 저렇게 오줌을 싸놔서 꼭 내 손에도 오줌을 묻히더라고 쟤네가. 신바 맛있어? 신바 맛있어? 이 얘네들처럼 이 착착 안기는 맛은 없어. 최고지 뭐. 아 만지지 말자. 자 오늘은 안 만질래 너희들. 자 안 만질 거야. 아 물 청소를 한번 해야 되나? 번개 자식은 꼭 이렇게 옆구가 지네 집하고 가장 멀어서구나 여기가. 오! 와! 쥐가 또 있었네. 와! 정말 엄청 큰 쥐예요 이거는. 야 이거 대왕쥐인데? 이거 누가 잡아놨니? 오늘 벌써 세 마리야. 우와. 야 내가 그걸 왜 못 봤지?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? 되나? 아, 잘했다, 잘했어. 아유, 들어. 잘했어. 야, 이제 저 똥통도 치워야 되겠다. 야. 똥통도 치워야 되겠어. 엄청 큰 쥐인데요, 저거는. 네, 여기. 아유, 여기 터줏대감 쥐인가봐. 엄청 커요. 보라가 잡았니? 쥐를? 누가 잡았을까? 야! 번개야! 너 넣어봐! 이리 와 너! 이리 와! 이리 와! 꼭 아들 먹는 데서 이렇게 너 이렇게 자꾸 해 그걸 줘!
하고 있지? 쟤는 번개가 조금 신바한테 자꾸 그래요. 전에도 한번 그때 뭔 짓거리를 해서 번개랑 아니 신바랑 보라랑 찍혀가지고 맨날 혼났는데 그게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신바한테. 신바는 싸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알아요. 저는 설아야 거기 잘 있어. 힘들게 설아도 잡았을 수 있구나. 설아도 잘 잡는데 오늘만 10번을 주고 10번을 넘겼으니 잘 있어라. 있어라. 내가 갔다 올게. 지금 몇 시니야? 닭 사료도 줘야 되고 바쁘다. 닭물도 줘야 되고. 자, 제가 수박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수박 여보세요. 이거 점점 크죠. 그리고 저쪽에 또 있어요. 그리고 이건 오이. 오이도 저기 자라고 있던데. 오이도 자라고 있고. 뭐야 이거. 이건 새순이 아니구나. 가지. 토마토. 이 토마토가 이제 익어가. 토마토가 익어가. 여기 익어가고 있죠. 얘는 무슨 일인지 확 죽었어요. 저기도 박수박이 달리고 있고. 무슨 일인지 죽었어. 오이들, 가지. 자, 고구마. 저희 농사를 보고 있습니다. 고추. 아, 오늘 아침에 가서 먹을 고추 좀 따가야 되겠다. 저는 매운 고추만 먹기 때문에 아침에 먹을 거 한 3개씩만 따가면 돼요. 식당에서 아줌마한테 장 달라 그래서 찍어 먹으면 되거든. 오늘은 4개 먹어볼까? 저 저녁 먹을 때마다 3개, 4개씩 먹거든요. 4개를 따가지고 갑니다 오늘은. 그 다음에 이 오이는 전멸했어요. 이 진딧물에. 지금 호박도 그렇게 결코 좋지 않아요. 무당벌레가 왔네. 진딧물 잡아먹으러 왔나봐요. 제가 호박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찌질합니다. 제가 퐁퐁물을 한번 싹 타준다는 게 계속 까먹고 있네. 자, 이 대박은 저 수박. 그 다음에 여기 토마토 이제 보세요.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와요. 빨리빨리 커 임마. 자, 지금 겨수는 다 따주고 밑에 떡잎도 다 따줘 버렸어요. 떡잎이 이런 떡잎 다 따줘 버려야 돼.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이런 거는 따주고 이제 여기부터 이파리가 있어도 충분합니다. 이제 지금 제가 이 줄로 다 유도를 시키고 있어요. 멋있죠? 히히히히. 기다렸어? 먹어. 사료 줬잖아. 먹어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제 차 소리를 알아 얘가. 이제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뭘 주나 하고. 이리 와. 아이 먹자고. 먹자고 와야 되는데.